금요일 오후 2시였어요. 다음 화요일 새벽에 출발하는 IT 구호단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? 아닙니다. 꼭 가주셔야 됩니다. 이런 전화가 왔어요. 네. 뭐 장난도 아니고 금요일 오후에 전화해서는 화요일 새벽에 출발하겠냐 그러면 그렇잖아요.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아니 이런 전화가 다 걸려왔어. 웃기잖아. 어떻게 일들을 저렇게 해야지? 근데 의외로 제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갈 수 있으면 가면 좋겠어요. 오. 그래갖고는 저는 화요일 새벽에 IT로 가는 구호단에 편성이 돼서 가게 되었습니다. 안타깝게도 소록도로 돌아갈 기회는 그 당시에는 없어서 그때는 이제 막 지방의 의대들이 막 생겨나고 있는데 교수를 못 뽑았어요. 그래서 그때는 제가 제일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지방대학의 교수로 가는 거다 해서 지방대학 교수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부터 땜장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. 땜장이. 지금 사진이 나왔는데 땜장이라고 하면은 이 구멍난 냄비나 그릇을 때우는 직업이잖아요. 정형외과시니까 뭔가 부러진 뼈를 다시 맞춰준다는 뜻일까요? 뭐 그것도 연관이 있죠. 의사의 역할도 건강하던 심신에 문제가 생긴 환자를 원래의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의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땜장이도 되고 또 하나는 의사가 필요한 자리가 있는데 여러 이유로 비어 있습니다. 뭐 꺼려지는 곳일 수도 있고 너무 험한 곳일 수도 있고 그 공백을 메꿔주는 것도 일종의 땜장의 역할이죠. 그래도 저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. 뭐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많은 걸 받았거든요. 그때까지. 의대, 그것도 S의대를 가서 의사가 됐고 또 국립대에서 교수도 했고 굉장히 많이 받은 거죠. 어떻게 보면 인생 대박난 셈이죠, 사실은. 그럼요.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를 해드리면 그 당시에 강원도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반에 반장이고 축구부 주장이고 공부도 1등인 친구가 있었어요. 아, 다 잘하는 친구. 네. 네, 있어요. 꼭 한 명씩. 뭐든지 다 잘하는 친구인데 집안이 너무너무 어렵고 동생들은 계속 태어나고 맞아들이고 중학교를 못 갔습니다. 그래서 몇 년 뒤에 그 친구를 다시 봤는데 노동자가 돼 있었어요.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저 친구의 희생 덕에 나는 가고 있다. 어찌 보면. 예를 들면 저는 부모님 잘 만나고 운이 좋아서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의대까지 갔지만 만약에 그 친구가 같이 의대 경쟁했으면 걔가 붙고 나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. 그 친구 이름이 김영훈인데요. 뭐 그 당시에 김영훈이 한 명만 있었겠어요. 한국 곳곳에 그렇게 어려운 환경 때문에 꿈을 접어야 했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나라도 잊지 말고 많은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. 뭐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. 역마살의 거인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자, 김용민 거인의 인생 네컷 두 번째 순간은 또 언제였을까요? 네, 인생 네컷 두 번째 컷은 바로 이것입니다.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?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? 뭔가 앞접시 같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. 뭐죠 이게? IT라는 나라 아십니까? IT. 알죠. IT는 서방 세계 최빈국이라고 알려진 나라예요. 굉장히 독립은 빨리 했는데 정치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최빈국으로 떨어진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먹을 게 없어서 진흙을 구워서 그걸로 먹고 있어요. 진흙 쿠키. 2010년에 1월에 IT 대지진이 발생을 해요. 건물을 과연 잘 지을까요? 가난한 나라가. 어렵죠. 그 다음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은 진도가 훨씬 센 9점 얼마인데 건물 붕괴로 인한 희생자는 없어요. 쓰나미에 다 희생돼요. 반면에 IT 지진은 진도는 7.0이에요. 훨씬 약한 지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건물이 부실하다 보니까 수십만 채가 무너져 내리면서 약 20만 명 가까운 사람이
건물에 깔려서 사망, 30만 명이 부상, 이재민 300만 명. 그런 아주 아주 커다란 대재앙이 아이티에서 발생을 했습니다. 전 세계에서 구호단을 파견을 했는데 한국은 대한적십자사하고 대한의사협회에서 구호단을 네 팀을 꾸렸어요.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병원일 학교 일로 굉장히 바빠서 신경을 못 쓰다가 아 맞아 IT 구호단 모집할 것 같은데 하고 의사협회 홈페이지 봤더니 놀랍게도 마감 1시간 전이었습니다. 부랴부랴 지원을 했는데 그러고는 또 얼마 뒤에 다시 홈페이지를 봤더니 마감 종료. 아 역시 이건 또 나에겐 내 기회가 아니구나. 그러고 이제 학교일 병원일 정신없이 보고 있는데 그날이 제 딸 고등학교 졸업식이었는데요. 금요일 오후 2시였어요. 다음 화요일 새벽에 출발하는 IT 구호단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? 아닙니다. 꼭 가주셔야 됩니다. 이런 전화가 왔어요. 네. 뭐 장난도 아니고 금요일 오후에 전화해서는 화요일 새벽에 출발하겠냐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.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아니 이런 전화가 다 걸려왔어. 웃기잖아. 어떻게 일들을 저렇게 해야지? 근데 의외로 제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갈 수 있으면 가면 좋겠어요. 오. 그래갖고는 저는 화요일 새벽에 IT로 가는 구호단에 편성이 돼서 가게 되었습니다. 아 이게 현장 사진인가요? 네,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. 도로의 곳곳에 많은 건물들이 저렇게 무너져 있습니다. 아마 저 밑에 사람들이 깔려 있겠죠. 꺼냈는지도 지금 알 수도 없을 정도로 우리의 생활은 어땠을까? 잘 지내실 수 있을까요? 어렵죠. 너무 열악한데요. 두 개의 사진이 있는데요. 화장실. 화장실. 밑에는 샤워실, 샤워실. 세수하는 곳. 남녀 구별 당연히 없습니다. 물도 없어 전기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화장실을 써야 되니까 저희 같이 갔던 일행 중에 한 분은 일주일 동안 화장실을 못 갔다 그랬어요. 네. 사방 뺑 둘러서가 습지였습니다. 처음 보는 열대의 온갖 곤충들이 밤마다 공격을 해옵니다.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. 아주 굉장히 삶이 열악한 상황이었고요. 그 전까지 저는 이제 대학병원의 의사 겸 교수였기 때문에 거의 뭐 세계 첨단의 장비와 시설을 가지고 환자 진료를 쭉 해오고 있었죠. 이곳은 수술장 아무것도 없어요. 외과 의사인데. 그런데 뭐가 있어요? 그런 것 장비 시설 이런 건 없는데 뭐가 있냐? 환자는 있어. 그래서 갔더니 그 나라의 의료진들은 다 없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터진 상처들을 그냥 방치된 채로 소독약만 바르면서 오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.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날 마지막 환자로 제일 큰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. 어떤? 19세 이 아가씨 레베카라는 환자는요. 학교 건물이 무너진 데서 3일간 갇혀 있다가 혼자 구조됐어요. 친구 선생님 다 죽었어요. 여학생인데 여기부터 이만큼이 이렇게 터져 있어요, 상처가. 전혀 치료를 못 받아갖고 피하 지방은 막 감염이 돼서 망가져가고 있고 상처는 벌어져 있고. 국소마취로 하기엔 너무너무 큰 상처지만 국소마취 해가면서 감염된 조직 제거하고 봉합하고 하는데 1시간 반이 걸렸어요. 그러면 국소마취로 저렇게 큰 상처를 봉합하는 동안에 제일 힘들었던 사람은 누굴까요? 절까요? 환자분이셨을 것 같아요. 환자와 가족. 의사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어요? 내가 해야 될 일, 어떻게 보면 업무 혹은 작업일 수도 있고. 그런데 그 환자의 또 다른 각도는 이런 상황입니다. 국소마취 1시간 반을 견디기 너무 힘들어 아파. 그래서 그 고통을 아버지가 1시간 반 동안 부둥켜 안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랑 제자들한테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눈에 보이는 환자의 모습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각도의 환자의 모습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한다라는 취지에서
많이 보여주는 사진입니다. 도대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까요? 그래서 수술은 무사히 잘 끝났나요? 네, 어쨌든 괴사 조직 잘 제거했고 피부도 다 마무리 봉합할 수 있었고요. 그래서 그 전까지 또 한 달 동안 방치된 채로 살고 있으니 얼굴에 웃음이 전혀 없겠죠? 그럼요. 그랬는데 이제 치료를 마치고 났더니 얼굴에 미소가 돌아오고 그래서 부채질을 막 해주고 그랬더니 갑자기 눈을 뜨더니 제가 쓰고 있는 부채를 달라 그래요. 자기 선불로 줬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통역을 통해서 얘기를 하길래 제 숙소가 아까 어떻다 그랬어요.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엄청 더운데 곤충은 무지하게 달라붙고 부채 없으면 저는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입장이다 보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좋아 마지막 날 선물로 주고 갈게. 근데 그동안은 내가 써야 돼. 나도 살아야 하니까. 8박 9일의 진료 마지막 날 이 레베카에게 부채를 선물로 준 장면입니다. 아, 그게 저 부채군요. 이제 보시면 얼굴이 환하게 웃는 얼굴이 된 거를 보실 수 있겠지요? 맞습니다. 이렇게 수술로 건강도 되찾아주시고 또 선물로 행복까지 전하셨다고 하니까 저라도 너무나 감동이었고 또 뿌듯해서 기억에 남으셨을 것 같습니다.